네, 이번에는 전체 의치를의 그 제작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그 말씀드린 레이페이스와 레이트레이를 이용을 해서 디지털과 애널로그 프로시저를 같이 사용을 해서 컴바인해서 사용해서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전체 틀리를 만들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전체 틀리 제작은 우리가 후에 오론4나 오론X 같은 거를 할 적에도 미리 환자한테 그런 틀리 솔루션이 꼭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작서부터 저희가 좀더 정확한 그러한 전체 틀리나 트랜지셔널 덴처를 만드는 게 중요하게 생각이 듭니다. 이 컴플릿 덴처는 사실 그렇게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보철물이 아닙니다. 비록 1세기 이상 동안에 수많은 석학들이 많은 프로시저를 거쳐서 무치한 환자분들에게 이거를 제공해 왔습니다만은 환자마다 그 적응도도 다르고 또 제작하는 것도 다르고 필로소피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하나가 꼭 맞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무치아 환자고요. 위아래 구강내를 보시게 되면은 구강내에 예전에 상악에 임플란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임플란트가 다 실패를 하고 지금 하나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래는 캐나인에서 캐나인까지 브릿지가 있다가 그게 이제 오래돼서 부러진 그런 상황입니다. 환자분은 이제 뭐 임플란트보다는 컨벤셔널한 거를 우선은 원하셨기 때문에 컨벤셔널한 컴플릿 덴처를 이제 제공해 드리도록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악은 많은 이립 서포트가 무너져 있는 상태고요. 하악은 나름 그래도 립 서포트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챌린지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하악에 잔존 측은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덕카시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어포인트먼트입니다. 우리가 이 환자를 할 적에 지금 그 레이페이스하고 레이트레이를 이용해서 이제 수복을 하려면 맨 처음에 이 환자의 인상을 좀 떠야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은 거고요. 우측은 그 페이스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은 게 됩니다. 레이페이스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의 악궁에 맞는 그러한 그 트레이를 골라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러한 그 치아가 배열되어 있고, 요 뒤에는 버티컬 디멘전을 위해서 이렇게 계단처럼 되어 있는 이런 상하악 트레이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트레이를 이용해서 악궁에 맞는 트레이를 결정을 하시고 요 있는 알지네이트나 또는 폴리비닐살록세인 임프레션을 뜨게 됩니다. 요 트레이를 이용을 해서 뜨실 적에는 이 임프레션 머티리얼로 꼼꼼하게 깔끔하게 뜨셔야 환자의 그 무치악 상태에서 이 트레이가 안정되게 위치가 되고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후에 버티컬 디멘전을 정하시거나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을 정확하게 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있는 또 앞면은 여기 보면 립 서포트 위드 임프레션 머티리얼입니다. 이 임프레션 머티리얼로 처음에 한번 뜨고 그다음에 와시 임프레션까지 뜬 건데요. 이거는 보더 몰딩까지 다 하고요. 요기 때 상악 전치부 쪽에 있는 그립 서포트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임프레션 머티리얼이 요 앞쪽을 지나서 떠야 됩니다.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 이쪽하고 여기 노란 색깔하고 보라색이 있는데 여기를 넘겨서 여기가 서포트가 돼야 립 서포트가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죠. 아까 그 틀리가 없었을 적에
이제 뜬 거를 보시면은 굉장히 상악이 임플란트 실패로 인해서 많이 흡수돼서 립서포트가 굉장히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미들라인하고 호라이즌탈 라인을 이제 환자의 치어 사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요 치아 있는 데에다가 이렇게 그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버티컬 디멘전을 정하고요. 요 있는 데에서 버티컬 디멘전을 우리가 그라인딩을 하든 더 높이를 올리든 해서 버티컬 디멘전을 정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을 블루무스나 뭐 다른 오바이트 같은 걸 이용해서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을 테이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충 다된 거예요. 임상적으로는 자 라인을 그었죠. 치어 사이드에서 인상 떴죠. VD를 정했죠. 그 다음에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을 떴습니다. 그럼 임상에서 할수 있는 거는 클리닉에서 할수 있는 건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낀 채로 이제 치어 사이드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페이스를 촬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레스트 상태와 스마일 상태에서 뭐 덴처 없이 한번 찍으시고 그다음에 편안한 상태에서 인상체를 넣은 상태로 레스트 상태에서 한번 찍으시고 싹 웃으시면서 웃으시면서 한번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VD도 정해지고 바이트도 떴고 센터 라인도 이 레이페이스에서 여러 기준점들이 자동으로 정합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하고 이제는 환자분은 이제 댁으로 가셔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뜬 인상과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 정해진 버티컬 디멘전이 있는 그 임프레션 트레이를 랩이나 클리니컬 사이드에서 모델 스캐너나 iOS를 이용해서 그 티슈면하고 바깥면을 이제 스캐닝을 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게그 결과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갖다가 붙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데이터 매칭을 하는데 뭐 이거 랩에서 주로 하겠죠. 이거 뭐 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제 클리닉에서 뭐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뭐 오클루절 플레인, 힌지 포인트, FH 플레인, 캠퍼스 라인 등을 요 있는 페이스에서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스킨 데이터에서요. 그래서 이제 그 있는 거 하고 우리가 뜬거 하고 VD도 요 프로포션도 보고 뭐 길이도 재서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트레이하고 여기 돼 있는 거를 지금 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인터피플 라인 뭐이 옆에 있는 거를 가지고 저희가 뜬 거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클로즈 돼 있는 상태. 그래서 랩에서 정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쭉랩 덴처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는 이 아까 임프레션 머티리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형을 부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쭉 하시던 대로 거기서 덴처를 만드셔도 됩니다. 아티큘레이터에 아비트러리 마운팅을 하셔서 해도 되고 풀 디지털로 하시고 싶으시면 지금까지 다 붙여가지고서는 거기서 이제 프로세싱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덴처 디자인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구강 내에 이제 맞춰보는 거죠. 물론 뭐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쓸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 센터 라인도 보실 수 있고요. 치아 배열도 인공치 배열도 할수 있고 옆에서 라테랄에 있는 오클루절 플레인 기울어진 각도 상악 전치부에 있는 서포트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근접해서 파이널 리졸트를 프레딕션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날로그 레벨입니다. 아날로그 레벨은 아까 그 인상 뜬 거를 모형을 부어서 그 위에서 디지털 있는 쪽하고 같이 그 페이스 있는 거하고 해서 중심선 호라이전탈 라인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베이스 플레이트 위에 아티피셜 철수를 어레인지먼트를 해서 할수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몇 번을 해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됐으면 여기서 그냥 파일을 만들어서 오셔도 되고요. 만약에 한번더 확인을 하고 싶다. 내가 처음 하거나 뭐 많이 안 해봐서 좀 초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해서 풀 트라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컨드 오피니언 어포인트먼트입니다. 풀 트라인을 먼저 하는 걸 보여주죠. 아까 베이스 플레이트, 아티피셜 투스 다 어레인지먼트라거나 또는 최종적인 이미지 덴처를 만들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입니다. 뭐를 체크해야 되냐? 자, 심미. Anterior lip support. 맥실러리 있는데, 그 다음에 스마일 라인, 버티컬 디멘전, 인사이저 투스가 얼마만큼 보이는지, 그 다음에 버티컬하고 호라이전탈 릴레이션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몇 번은 이풀 트라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풀 트라인을 하면서 저희가 페이스를 한번더 찍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라인들이 있죠. 뭐 인터퓨필 라인, 오클루젤 플레인, 그다음에 버티컬 센터 라인, 그다음에 캠퍼스 라인, 뭐 여러 가지 라인이 이거하고 비슷하게 맞는지를 우리가 리컨펌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자한테 발음을 시켜보고요. 그다음에 환자의 교합도 우리 같은 바이트가 정확한지, CR 바이트가 정확한지를 정확하게 또 다시 한번 컨펌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같이 모형상에서 아티큘레이터상에서 이제 만든 거, 그다음에 이제 구강 내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죠. 가운데는 뭐별 문제 없이 아주 교합이 잘 맞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상을 정확하게 뜨고 고담을 제대로 하고 부위들을 제대로 잡아서 바이트를 떴다면 지금 같은 똑같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아티큘레이터 상에서 뭐 이렇게 앞에 이런 오차가 좀 있고요. 우리가 요 치아 배열을 한 것처럼 공간이 있죠. 이거는 구강내입니다. 여러분들이 본을 잘 인상을 잘 뜨셔야 되고 VD를 잘 잡으시고 그다음에 바이트 리지스트레이션 하면 똑같은 이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first visit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넣었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있는 여기보다 립 서포트가 훨씬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부자연스럽고 조금 덜 엔티리어 맥실라리 엔티리어 립 서포트가 덜한 거를 더 모자라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웃을 때 치아가 보이는 거, 팁, 기타 등등 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 끝날려면 그냥 이미디엇 덴처 같으면은 두 번의 어포인트먼트로 그냥 끝내실 수 있고요. 조금 더 파이널 덴처 비슷하게 조금 더 좋은 거를 하고 싶다. 만약에 뭐가 잘못됐다 하면은 세 번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넣어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치는 거죠. 자, 이 케이스에서는 미들라인이 아직 약간 좀덜 맞았습니다. 근데 이 미들라인이 약간 덜 맞은 거는 레이페이스를 이제 찍을 때 사진 찍는데 좀 잘못 찍었을 수도 있고요. 랩에다가 저희가 이쪽으로 옮겨달라는데 좌우가 좀 서로 핀트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랩과 클리닉에서 서로 컨펌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엔티리어, 맥실라리 엔티리어 립 서포트가 아까 조금 부족했고요. 하지만 교합은 아주 잘 맞고 캠퍼 라인도 좋았고 모든 게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를 고쳐서 요 미드라인 쉬프트는 여기 지금 그림에가 보시면은 여기 있는 부분인데요.
요거가 약간 이제 틀어진 걸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립 서포트도 약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릴릭의 에러는 레이페이스 테이킹을 잘못했거나 우리가 랩 디스크립션, 프리스크립션이 잘못됐거나 그 다음에 서로 컨펌하는 거를 좀 잘 못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nterior lip support는 처음에 왔을 때 first delivery,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고쳐서 했을 적에 확연하게 이 앞쪽에 프로파일이 증강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오클루저는 뭐별 문제 없이 다 좋은 거를 컨펌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코렉션을 이제 레이페이스를 다시 한번 찍어서 요 있는 부분을 얼로 옮기고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랩과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 부분 중심 라인하고 요거를 이제 코렉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initial, first, final 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형으로 저희가 틀니를 컴플릿 덴처를 전체 틀니를 딜리버리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레이페이스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여러 번그 컨펌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점점 여러분들의 술기가 점점 발전하시는 것도 아마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initial visit, first delivery, final delivery 이렇게 저희가 그 안모의 변화를 볼수 있고 환자분들도 그에 대해서 더 해피해 하실 것 같아요. 밑에 있는 립과 그다음에 조금 더 조화돼 있고 더 찌그러지지 않은 그런 입모양을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측면에 있는 측모도 저희가 립 서포트와 함께 조금 더 젊게 보이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레이페이스가 아니면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임상 최어사에 대해서 한다래도 여러분들이 환자 보는 거는 환자의 옆면에나 옆에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각도도 다르고 바라보는 각도도 다르기 때문에 중심선 긋는 것도 좀 어렵고요. 아무리 저기를 한다 그래도 그래서 이런 레이페이스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솔루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즐거움을 좀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치아 전치부의 이 각도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립 서포트 있는 부분도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트레이로 잘 떠서 하시면 똑같은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평면을 여러분들이 할수 있고요. 이 레이트레이는 지금 뭐 거의 최종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몰, 미디움, 라지로 되어 있고요. 버티컬 디멘전을 이제 스냅플레이트 요 뒷면에 있는 거를 이용해서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퍼포레이트 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리텐션, 임프레션을 위한 리텐션이나 바이드로지스트레이션을 위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전치부가 배열돼 있기 때문에 레이페이스하고 요 인상체하고 정합시키는데 쉽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버티컬하고 호라이젠탈 라인도 쉽게 그릴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은 이때까지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볼 트랜스포나 아티큘레이터 마운팅이 클리닉에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데서 정확하게 보고만 뜨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버러토리는 아날로그나 디지털 원하시는 대로 스님들이 보내시는 랩과 의논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인상 잘 뜨는 거, 바이트 뜨는 거, VD 정화하는 거, 그것까지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클리닉에서 하실 일은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원 디바이스로 홀 덴처를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랩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테리어 립 서포트 또는 VD 뭐 오클루절 플레인 기타 등등 언제든지 또 뭐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아서 컨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틀리를 딜리버리 하셔도 우리가 레이 페이스로 컨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뭐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Chance favors only the prepared man.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친 트레이닝, 데디케이션, 그 다음에 실패가 그 우리 개개인의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선악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준비를 본인들을 하셔야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정확하고 좋은 디바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임상을 더 퀄리티를 쉽고 또 좋은 퀄리티의 임상을 환자한테 제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바다를 보고 여러 제너레이션이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다 생각하는 게 다르죠. 하지만 자기가 앞으로 뭐로 할 건가를 디지털 덴티스트를 위해서 뭐로 할 건가 준비하시고 본인을 쉐이핑하시는 분이 그러한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튼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프랙티스에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들하고 환자분들을 위해서 배움을 그치지 마시고 궁금해하시는 건 항상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을 항상 준비하시는데 시간을 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더 좋은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